같습니다. 어, 저기 나오신 것 같은데? 어, 맞지. 예. 이리 와보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거두절미하고 물어볼게요. 왜 팔아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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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바나나 씨, 저희 지금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아, 예. 아, 뭐, 이걸 보시는 게 낫겠어요. 당근 마켓에서 지금 팔고 있는 물건입니다. 무려 10,000원. 지금 1,000원에서 팔고 있거든요. 1,000원에서 내 굿즈를 다시 팔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연락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약속을 잡아놓긴 했어요. 아, 이미 거래는 예약을 해놓으신 건가요?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자리 차지하는 그 인형을 가져가는 대신 10,000원을 주면 받아들일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합시다. 저 만화 씨, 지금 그 거래 상대가 좀 이쁘거나. 아, 저거 찍어, 저거 찍어. 뭘? 이런 씨, 이런 씨, 이런 혼돈의 카오스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쁘거나면 어떻게 나오실 건지 궁금합니다. 사기입니다. 아, 확정입니까? 예. 크리스마스가 오시니까. 아, 일단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사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뭐 본인이 직접 산 게 아니라 뭐 친구한테 뭐 받은 걸 수도 있고 그냥 뭔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파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는 것은 범죄다. 특히 어디 천안에서. 근데 내 궁금한 건 그거예요. 과연 갈아탄 것인가? 일단 그래서 저는 오늘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패겠습니다. 방금까지는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시죠? 어머니가 나오신다는데. 판매자분 어머님이 대신 나오신다고요? 혹시 여성분이신데 그래도 고백은 유효하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 형 왔어. 어머니시잖아. 일단 도착했습니다. 노란색 인형을 들고 있는 어머님을 찾아야 합니다. 한번 노란색 인형을 든 어머니. 어, 여기 지금 뭐 들고 내려오시. 어, 맞네.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구나. 자, 일단 어머니가 저기 계시거든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머님을 접선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떤 반응일지가 너무 걱정이 되네요. 혹시 이거 자녀분 건가요? 예. 돈을 끝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이 누군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예. 이거 캐릭터 주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만나볼 수 있으면 한번 여쭤보고 만나보려고 했었는데 예. 아, 이게 아쉽게 됐네요. 아, 그래요? 네, 3년 전에 저기 하셔가지고 아직도 제 팬이신가 한번 여쭤보려고 만나려고 했는데 예. 아, 지금은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나갈 준비요? 혹시 괜찮으세요? 전화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와나나라고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거든요. 네. 제 물건을 팔고 있길래 검색하다가 그래서 물어보려고 한번 이제. 너 옷 다 입었어? 여기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이거 너 샀다고 해서 너 볼 수 있냐고. 아, 이게 판매자분이랑 지금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앞으로 나와서 해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빠, 왜 이쪽으로 또 오시는 거지? 아, 난 구매. 네, 보니까. 아, 이 책도 다 이렇게 해줄 만큼 열심히 쓰다가. 예. 내가 이 제품의 하자가 뭐가 있냐고 하니까 얘 텐이 많이 뜯어졌다. 어, 저기 나오신 것 같은데? 어, 맞지. 예. 이리 와보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거두절미하고 물어볼게요. 왜 팔아요? 제가 처음으로 제 돈 주고 산 인형이에요. 어, 이제 집에 들어오는 인형이 쌓이고, 이거보다 더 큰 인형이 생기면서 침대에 점점 자리가 없어져가지고. 그러면 다른 큰 인형들을 밀어내면 되지, 왜 얘를 밀어낸 거야?
가장 별로니까. 아니 혜영아, 산 안에서 입에 타면서 내가 찾아올 거란 무서움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그래도 설마 그 유튜버신데 바쁘신데 여기까지. 그래도 뽕 뽑을 만큼 뽕 뽑아내 보니까 사용감은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여쭐게요. 자, 여기 인형값 좀 더 안 쳐줘요? 아니 진짜 받아봐요. 처음 생각 있으세요? 저는 안 팔리면 5,000원까지 뭐? 그렇게 합시다. 내가 더 쳐줄 수는 없고 인형을 다시 줄 테니까 이거 안 팔지 어때요? 나 다 이상하네. 나는 사면서 이렇게 만나러 왔는데. 새해 완화나 굿즈라도 좀 사실 거예요? 새로 나오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생신이 좀 있었으니까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있었죠. 있었죠. 과거형이군요. 있었는데 현생이 바빠가지고 팔 것까진 아니고 내 인생을 살았다. 아, 인생을 살았다. 그럼 이제 좀 현생 좀 편해지셨습니까?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안정적이고 돈도 벌었으면 이제 새국주 사면 되겠다, 그죠? 새국주가 저한테 필요가 있을까요? 아, 필요해, 필요해. 요즘 현대인들 필요하고 막 펀치머신이, 펀치기계도 있고. 그것도 자립하셔야 돼요. 그때 또 사주실 거예요? 그 정도 더 많이? 이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이네. 야, 형 지금 여기 있는 이 인형한테도 진 거야. 뭐야, 저거? 진짜 이 인형한테도 진 거야. 이거 이제 알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런 분은 와, 완화를 만났으니까 됐다 하고 이제 돈을 안 받을 생각이 있는지. 아니요, 그건 전혀 없어요. 똑부러지네. 이렇게 천한 사람들이. 저도 제가 기름값이 더 나오셨다는 거 좀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 뭐, 그래, 그래. 이렇게 된 거 뭐, 팬 용돈 준다는 느낌으로. 저희. 맛있는 거 사 먹어. 현대인들에게 2,000원은 필수야. 택시값은 주세요. 아니, 저희가 왔는데 택시값을 살라고. 아니, 자, 자, 자. 자. 아, 감사합니다. 아, 2,000원 내놔. 어찌지래. 아, 나는 2,000원 주겠다, 그냥. 그, 저, 새 굿즈 나오는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시고. 만화는 더 안 나와요. 만화요? 만화 진짜 재밌게 봐서 팬될 건데, 만화는 안 나오고, 유튜브만 나오고, 유튜브. 왜 혼나? 왜 혼나? 왜 혼나? 모르는 사람만 자꾸 나오고, 그래서 점점 안 보게 되고, 바쁘고, 내 인생도 바쁜 게 더 컸죠.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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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빨리 가, 빨리 가. 아이. 어? 이제 다시 완화나 대해서 얘기해봐요. 너무 잘생겼고, 돈도 잘 버시고, 영혼 조금만 담아주세요. 아, 제발, 진짜 딴 애는 좀 믿지 말고. 너무 스윗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윗해. 네. 국자 하나 사라. 자,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새로 안 사면은, 이 집 주소 다 까발릴 거예요.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반갑습니다. 저 완아씨 만원에 사신다고 하고 뭐 더 내셨어요? 혜영군? 네. 차 이승이가 알고 있습니까? 아 설마 요 친구와 말싸가 접시하면 아까 저분이랑 똑같이 같이 택시 타고 시부동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저도 22,000원 주시나요? 조심해. 아, 힘들이라는 게 이게